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는 데 찬성한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원랜드가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기부에 찬성한 7명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자를 더하면 5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전 이사들은 회생자금 지원 당시 태백 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다음 주 태백 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약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150억을 사실 좀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넓었고 지역사회에서는 전직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의 설립 목적을 몰리한 처사로서 개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태백 씨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이 어떻게 제기되는지에 따라서 방침이나 방향이 좀 세워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배상 책임을 놓고 태백 씨와 강원랜드 전 이사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